자, 3번 해가지고 3번 쿼리 비워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콘솔에 오류가 찍힙니다. 여기 오류가 나면은. 그래서 콘솔 오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여기에 리스트에 해당되는 여기 리스트를, 쿼리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찍어보셔야 돼요. 리스트. 저기가 리스트 출력해본다. 출력해본다. 그래서 이제 쿼리가 맞아야 돼요. 쿼리가 잘 출력이 돼서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쿼리가 출력이 잘 안 되면 수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풀로 돼 있는 쿼리를 여기다 찍어서 내가 조립을 해서 막 복잡하게 썼으면은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접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쓰시고, 메소드 접을게요. 이제 메소드, 그 리스트 메소드 접으시고요. 리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글보기 뷰 메소드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보기 처리, 여기 그 조회수 1증가 접으시고, 그 다음에 등록 처리 접으시고, 수정 처리 접으시고, 그 다음에 삭제 접으시고, 예, 이제 뒤에 있는 쿼리랑 같이 보셔야 돼서, 이게 리스트가 길어지니까 이러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면 한 줄로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틀렸는지 금방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쿼리 잡을 때 이제 찍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리스트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전체 페이지 개수를 가져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렉터 문장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저희가 쓸 때는 셀렉터 문장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짜셔야 돼요. 파이널로 했으니까 저희도 파이널 써주시고요. 네, 스트링이고 지금 하는 게 하시는 게 이제 get total row를 할 거예요. get 그냥 total row 가져오자니까 total row를 가져오는 이런 처리를 할 거고요. 쌍따표 찍어서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그 쿼리는 간단합니다. select 쓰시고요. select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그다음 from 쓰시고요. from 보드에서부터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토탈로 카운트를 세우자. 되셨나요? 네. 요 쿼리를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지금 이거는 셀렉트니까 글보기 정도 한 개 가져오면서 조금 고치면 그냥 확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가져오는 리턴 타임은 롱 타임입니다. 롱 타임. 토탈로우를 가져오니까 get토탈로우로 쓰시면 됩니다. 토탈로우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접어놓은 것 중에서 저희가 뷰, 글보기, 처리 해놓은 거 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놓게 하는데 주소까지 전부 다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불리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것 중에서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 중에서 글보기 처리 이렇게 글보기 처리를 복사 붙여넣기 위에다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복사해서 글보기 처리 이렇게 썼는데 여기 1-1이 되는 거죠. 1-1 여기가 2번이고 1-1을 위에다 쓰겠습니다. 1-1 쓰신 다음에 11-1이 아니라 1-1 리스트 처리, 그 다음에 1-1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기, 전체 데이터 개수 처리를 여기다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십니다. 그 전체 데이터 개수니까 롱 타입으로 받아오십니다. 롱 타입.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 개수 처리하는 걸로 만드셔야 되죠. 보드 컨트롤러에서 SQL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보드 리스트 서비스에서 하는 건 맞아요. 서비스 완성 맞고, 그 뷰에 이제 메소드가 지금 이제 getTotalRow죠. TotalRow를 받아야 되니까 getTotalRow로 바꿔주시고요. TotalRow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getTotalRow 메소드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되고, 넘어가는 파라미터는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넘어가는 파라미터는 페이지 오브젝트 써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페이지 오브젝트 당장 쓰지 않는데 검색을 위해서 필요해요. 검색을 하면 데이터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10개, 전체 데이터 개수가 10개인데 검색을 하면 3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요. 넣어주고 리턴되는 거는 롱 타입이 나오겠죠. 롱 타입의 데이터. 또는 이제 그 페이지니까 페이지를 썼을 때 저희가 getTotalRow를 뭘로 썼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getTotalRow를 TotalRow 여기 있죠? TotalRow 롱으로 만들어놨어요. 롱.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메소드, 리턴 타입 메소드도 롱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롱으로 맞춰서 써라. 됐죠? 써주시고 리절트가 롱이니까 롱 타입의 카운트 토탈로우 정도 이렇게 변수 이름 써주면, 이게 get토탈로우니까 토탈로우 정도로 써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토탈로우가 나온다. 얘 메소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탈로우가 나온다. 그럼 변수 이름도 토탈로우. 아시겠죠? 그래서 롱 타입을 같은 타입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트라이부터 파이널리부터 1, 2, 3, 4, 5, 6, 7 씁니다.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때 그 셀렉트 문장이니까 지금 이제 그 뷰에 해당되는 거 가져왔는데, 뷰가 아니라 토탈로우에 해당되는 토탈로우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토탈로우 쿼리 작성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토탈로우에 세팅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토탈로우 클릭해서 가보시면 토탈로우에 물음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로우에 해당되는 게 Alt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 물음표가 없어서 세팅하는 건 없고요. 실행하시면 돼서 리저스 그 RS가 나옵니다. RS가 널이거나 RS next 다음 게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실 0이 나옵니다. 0. 데이터 row 0. 아시겠죠? 0이 나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고 데이터 꺼내는 거는 첫 번째 데이터만 꺼내시면 됩니다. VU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없고 첫 번째 데이터만 꺼내면 되기 때문에 다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그 RS에서 첫 번째 꺼내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 토탈 로우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토탈 로우 이꼬르 RS에서 점 get 롱 타입으로 꺼내면 되죠. 롱 타입으로 바로 꺼내시고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 이름을 안 붙였어요. 우리가 연산식을 썼는데 여기 get 토탈 로우에 보시면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이 연산식이 있고 이름이 없죠. 이름으로 꺼내려면 여기다가 토탈로우라고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쓰면 이제 토탈로우라는 이름으로 꺼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쿼리를 실행한 것에 첫 번째 데이터를 꺼내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류라면 얘 찍고 그 다음에 2에서 이거 찍는 이유는 우리가 오류 수정하려고 찍는 겁니다. 이거 개발자를 위해서 개발자를 찍는 거고 얘를 throw 1 쓴 거는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사용자를 위해서 던진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닫기를 합니다. 리턴은 total row를 리턴해 주시면 되겠죠? total row를 리턴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get total row의 끝입니다. total row의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를 완성시키세요. 이제 자바가 새록새록 기억나셔야 되고 자바 오류는 전부 다 콘솔에서 잡아야 한다. 아시겠죠? 콘솔에서 잡아야 합니다. 오류라면 아시겠죠? 네. 콘솔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잡으셔야 돼요. 그 이게 내용 보고 하는 건 성세인 몫이고 나는 개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뒷자 쳐놓고 오류 났는데 오류 못 잡고 하시면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용자지. 이해되시겠죠? 오류났을 때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얘를 어디서 호출해야 돼요? 서비스에서. 보드리스 서비스에서 호출한다. 그래서 보드리스 서비스로 가세요. 가십니다. 지금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를 여기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하기 전에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면서 set total row set 어이 페이지 오브젝트 썼는데 set total row가 없어. set 이런 페이지 오브젝트 아 이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스태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set total row 이렇게 쓰시면 세토탈라고 났고요. DAO에서 꺼내가지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ew DAO 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new DAO 한 번만 썼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이 한 번만 쓸 게 아니라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한 번에 이렇게 생성을 두 개, 세 개씩 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생성을 한 번만 해서 변수에 저장해서 쓰자. 이해되시죠? 예. 쓰자. 근데 나중에 요 뉴도 이제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저장했다가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서 사용을 해서 쓰자. 지금은 이제 그냥 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DAO가 필요한데 지금 보드 DAO가 필요해요. 보드 DAO 이렇게 쓰시고요. 그 DAO 이꼬르 뉴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뉴 한 다음에 뉴 보드 DAO 생성을 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개수 가져올 때 DAO.get total row 해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페이오프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신 후에 셋토탈로우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돼요. 셋토탈로우를 커트리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스타트로우 나오고요. 엔드로우 나오면 계산이 됩니다. 토탈 페이지 되고요. 그 화면에 표시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도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 계산이 되는 게 여기 토탈로우에 있어요. 토탈로우를 안 하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요. 페이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리스트 서비스에다가 꼭 이렇게 토탈로우를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셋토탈로우 하시면 되고요. 이거 new 하는 게 아니라 DAO에서 바로 DAO.list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줘야 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두 개 고쳐주세요. 여기 보드를 미리 생성을 해놓고 DAO를 그냥 쓴 거죠. DAO를 써가지고 여기도 DAO, 여기도 DAO, DAO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제가 실행할 때 콘솔을 밑에다 두고 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콘솔이 나타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류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도 보고 오류도 보고. 이해되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여기서 메시지를 보셔야 데이터를 잡을 수 있어요. 오류를.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썼으니까 리스트에서 리스트 있습니다. 페이지를 안 집어넣었을 때 그냥 페이지를 안 집어넣고 엔터 치면 이제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 물음표 쓰고 페이지를 집어넣으면 페이지 equal 2라고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달라졌죠? 처음에 아까 전에 180이었는데 169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페이지 3페이지다 해가지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169였는데 159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페이지 네이션을 여기다 밑에다 달아서 클릭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것 대신에 여기다 버튼들을 막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을 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